저녁에 물을 주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이 호수 안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물이 있잖아요. 저녁에 주면 낮에 얘네가 엄청 뜨겁게 달가져 있겠죠. 그쵸. 뜨거운 물이에요. 그럼 물을 밀어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들이 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 저녁에는 어차피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물 이용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줬다 그러면 이제 과습에 좀 뿌리가 좀 손상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결정적으로 식물 자체는 오전에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실 때는 최대한 아침 일찍 그럼 고추뿐만 아니라 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예. 예, 지금 뭐 평범한 고추밭으로 보이는데 예. 좀 어떤 특이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예. 우리 여기 바사코트를 이제 A밭에다가 조금 테스트 겸 일부만? 예, 예. 일부 하고 이제 내년에 좀 큰 밭으로 넘어가려고 여기 네 줄만 바사코트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바사코트 처리를 못했어요. 뭐 새우 차이가 좀 많이 나던가요? 초반에 진짜 많이 났었어요. 초반에? 네, 색 차이도 그러고 예. 잎 크기도 그러고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비료 같은 거를 관주비료도 많이 예, 밀어주고. 관주비료를 많이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크기가 조금 비등비등하게 나는데 뭐 지금 이렇게 크게 선생님께서는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여기 미처리 구죠? 예, 미처리 구죠. 이 정도 이제 폭을 보이고 있고 예. 이게 이제 바스코트 처리구인데 가지가 훨씬 많죠 이제. 그렇죠. 예, 월등하게 많네요. 꽃 여기 달린 것만 보더라도 네. 화방 이런 꽃 달린 것만 아무래도 보더라도 이제 차이가 훨씬 좀... 가지가 많으니까 네. 분지가 더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뭐 꽃도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여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세력 자체가 지금 여기가 더 훨씬 좋잖아요 현재. 네. 뭐 네. 옆으로도 훨씬 더 넓고 뭐 키도 좀 더 크고요 여기가. 근데 이제 또 특이사항은 여기는 미처리구는 보시다시피 이제 겨순이 아예 없죠. 겨순이 없이 다 이제 제거를 하셨는데도 지금 세력이 좀 더 약하고 이제 바사코트 파고 처리하신 곳은 이렇게 겨순을 다 두 개 저기 뭐 네 개 네. 이렇게 겨순을 많이 남겨놓으셨는데도 세력이 지금 훨씬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저기 바사코트 파고 처리한 곳은 이제 확실히 겨순까지 있으니까 열매도 훨씬 더 많고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세력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 미처리구는 되게 이제 휑하죠. 그렇죠. 저 걱정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위에서 볼 때는 차이가 좀 뭐 그렇게 엄청 심하진 않아 보였는데 아래서 보면 많이 나죠. 예, 이렇게 보니까 예, 차이가 많아. 사리고를 예, 차이가 많아. 5kg짜리나 좀 사가지고 절반까지 할 걸 그랬어. 1분지, 2분지까지는 지금 열매가 없거든요. 예. 일부러 따신 건가요? 예, 예 땄어요. 2분지까지 제거 예, 다 하신 예, 거고. 예. 여기는 기본이 7장, 6장, 7장. 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허벙도 크고, 이제 예. 꽃잎이 7장. 예. 이제 뭐 최근 농가분들이 꽃잎 수가 많은 게 좋다는 건 다 이제 알고 계시고, 예. 예, 이것도 7장. 저쪽에서 봤어요, 저쪽에서. 11장. 그래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11장 나왔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해가지고. 아 진짜 나왔다고. 이제 저희 농가분들이 뭐 고추나 다른 작물 심으실 때 바사코트 이제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비분이 뭐 6개월 이상 간다고 해서 비료를 아예 안 주시는 것보다는 요새는 이제 대가종으로 많이 나오고 맞아요. 또 착가량이 맞아요. 많은 품종들이 많다 그래서 보니까 1차 2차 추비를 안 건너뛰고 그냥 조금씩 물 줄 때마다 네. 이제 여기는 뭐 되게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유인도 그냥 일자 유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네네. 흙 자체는 뭐 고추 농사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좋지는 않죠. 바사토라고 해서 네. 뭐 저희가 여기 생육이 엄청 좋다라고 소개해드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바사코트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지금 차이가 제가 아는 형님이 지금 한 8만 주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거기도 바사코트 다 들어갔어요. 8만 주요? 네. 어때요 거긴 좀 잠깐. 거긴 좋아요. 지금 수분이 21% 나오잖아요. 네. 일단 호수가 저기 하나밖에 없고. 네. 점적호수 근처에도 수분 28% 예, 지금 여기 점적호수 근처를 예. 찍어봤는데 예. 여기도 수분이 지금 28%밖에 안 돼요. 보통 몇 정도 나와야 돼요? 뭐 측정기기마다 다른데 저희 펄스미터를 할 때는 그래도 40% 정도는 40%. 돼야 괜찮다고 저희가 물이 너무 금방 빠져버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열매를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열매 표면이 매끄럽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분 부족. 예, 열매가 쭈글쭈글한 거 보면은 그게 그러네. 예, 예. 닭의 열매가 쭈글쭈글하잖아요. 예. 예. 혹시 만약에 이걸 풋고추로 만약에 딴다고 해도 이런 상태일 때 따면 이렇게 매끄러울 때 따야 되는데 이렇게 표면이 이럴 때 따면 따고 나서 금방 쭈글쭈글해져요. 아. 예. 그래서 품질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고추마다 꽃잎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보면 여기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네. 여기도 움푹하기도 하고 네. 나중에 이런 데서 여기가 습이 생기고 요새 또 고온기잖아요. 고온 닦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이 물러질 수 있어요. 카슌결핍처럼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꽃잎이 잘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수분 부족. 수분 부족해서 이렇게 되기도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은 열매가 잘 이렇게 안 늘어나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지고 그리고 수정이 또 제대로 안 되니까. 꽃가루 생성량이 적잖아요. 그럼 수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죠. 나중에는 두 줄로 이렇게 까시는 게 네. 무조건 훨씬 좋고 특히 여기는 지금 물 빠짐이 심한 마사다 보니까 더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줘야겠네요. 여기는 많이 줘도 어차피 금방 빠지니까 많이 주기보다는 자주 예, 물을 좀 더 자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심하면 그렇게 해도 그렇게 고온기 특히 최근에 뭐 35도 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30도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요새는 물을 이제 맨날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토양 수분이 너무 없어서 고온기잖아요. 이제 네. 벌써부터 네. 6월 그쵸. 지금 이제 12도 넘어가죠. 예, 지금 뭐 35도까지 찍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처방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고온기 때는 저희 이제 뭐 캔막하고 아바나토 운영해서 면십에 네.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잎들이 좀 활력을 입게 하고. 고온기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죠. 그렇죠. 고온기 때 사실 이제 순머지도 오고 이제 열매도 잘 안 달리고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면십이론 그렇게 좀 적용을 해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공급을 훨씬 더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